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요요이의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출근길 어떠셨는지 저희가 보니까 50명 나왔대요. 여러분 50명. 우리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으면 빨리 눌러보세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보게. 24.9. 네. 근데 실제로는 50명 남았다는데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뭔가 애를 또 낳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옛날에 애 낳았었는데 갑자기 막 애 낳는 느낌이 팍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뉴스픽 전해드리려고 지금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희 기자가 지금 벌써 우리 방송한 지 1년 반 좀 넘었는데, 1년 반 정도 됐나요? 예, 뭐, 1년 반 정도 됐네요, 정확하게. 장족의 발전을 했죠. 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치고, 제가 전혀 대본에 없는 말 해도 다 그냥 이해하고. 초창기에 그 어리버리해 보이던 그 기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키워주세요. 자,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우리 민주노총 대변인입니다. 한상진 대변인 모시고, 이 정권이 과연 왜 그렇게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미워하는가, 왜 민주노총은 기존노조라고 자꾸 주장되어지는가, 한노총과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정시대 시간에는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요즘 젊은이들 지금 많이 시리에 빠져있는데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50명 남았다고요, 여러분. 네, 지금 49명 남았답니다. 자, 오늘 방송 속 시원하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 눌러주세요. 자, 생방송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다만 그 소식을 듣고 기분 나쁜 수가 있는데 그건 당신의 몫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찍었으니까. 그러면 안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분들하고 친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사니까. 자, 뉴스픽 전해주시는 한동인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뭐 어제 이어서 계속 나오던 얘기에서 중요한 게 아닌데 두 번째 이슈가 사실 저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순서대로 한번 가죠. 자,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 속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에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를 우리가 할 테니 니네가 그냥 눈 감아줘라. 이런 네. 얘기 솔직히 다 들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도 니네 왜 손해상 철거하기로 해놓고 왔느냐. 일본 대사관 앞에. 이런 거 다 지켜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자기네들이 껄끄러운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만 독도 얘기하고 사도광산 얘기. 우리나라의 이 그... 정말 그 광산의 막장에 이 환경이 너무 열악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다 거기에 몰아넣고 이 끔찍한 일을 하겠다. 그 사도광산 이제 유네스코의 등재 유산으로 등재되냐 마냐 이제 이뿐 이거였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 이거는 좀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 독도의 문제도 분명히 나왔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걸 또 아니라고 우리한테 한번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야. 두 번, 세 번 얘기한 게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비공개다. 정상 간의 회담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버려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빼박이구만.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구만. 이런 얘기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 얘기 아세요? 이 송규호 변호사라는 분이 정보 네. 공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정보 공개 청구란 겁니까?
그건 제가 이걸 보고 네. 보고 말씀하세요. 대통령 이 사람은 이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에도 대통령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한일 위안부 합의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정부에 물어봤었었고 그때 소송했었을 때 물론 이제 정부가 비공개를 하니까 소송을 했죠. 비공개에 대해서 소송하면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다. 그러다가 2심에 가니까 일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개할 수는 없다. 2심에서는 패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지금 4년째 소송이 계류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대답해라.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넌 어떻게 행동했는지 대답해라. 그런 얘기 나와서 어떻게 행동했다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해라. 이 세 가지로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이제 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기시다가 뭐라고 말할 거나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보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었었고요. 네. 중요한 게 이 관방부 장관이라고 일본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총리실, 대통령 비서실, 뭐 정무수석실 이거 다 합쳐놓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 세 개가 다 합쳐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하던데 그 관방부에 있는 장관이 실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톡톡이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보면은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거짓말하는지 물론 뭐 분명히 처음부터는 또 정보 공개 안 한다고 버티겠죠. 그렇지만 소송 겁니다. 예, 그래서 판사님들께서 이것이 정말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서 계속 이 문제는 좀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사제구현단에 있는 우리 사제 신부님들께서도 이거 좀 시국이 너무 끔찍하다. 대통령 이제 탄핵해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부분 더 얘기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일본 측에서 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 해나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상적인 오염수가 아니라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이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 지금 도쿄 전력에서 처리하는 과정 이 부분이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는지조차 그 도쿄 전력에서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사실이 부합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금 한마디 했어요. 네, 오영훈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어업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주도 자체적으로는 지금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6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얻는 이득 내지는 우리가 꼭 참아내야 될 뭐 수인 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 해산물 우리가 그 바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해산물을 오염돼서 결국은 우리는 방사수를 먹는 거예요. 방사수를. 그럼 애기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애기들이 기형아가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몸에 방사능이 쌓여가지고 큰일이 네. 벌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못 먹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길 것 같고 차라리 선호하는 게 지금 제가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노르웨이산, 뭐 무슨 산에서 저기 멀리 완전 반대쪽에서 나오는 호주산 고기, 뭐 노르웨이산 물고기 뭐 이런 것만 지금 자기네들이 사서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일본에서 또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총 검사가 64종이 있는데 9종만 검사해서 발표를 했고 또 탱크 바닥에 있는 폐기물 농도에 대해서는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국제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일본 사람들도 일본 정부를 안 믿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리산 불다람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나, 아침부터 이렇게 통 크게 쏘셨네. 송효선님, 마징가 Z로 변하는 이런, 뭐야, 이 이모티콘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쫙 쎄지는 그런 로봇인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참, 보세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자기네 나라 이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뺏기게 되니까 되게 속상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너 못됐다, 너 단죄해야 된다 이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비정한 국제사회 세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끼리 똑똑해져야 된다. 정치인, 대통령 다못 믿는다. 자기 생각하기에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또 우리나라를 정말 안 팔아먹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도 사실 이렇게까지 위험하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제주도 우리가 청정 구역으로 지금 우리가 지정해놓고 세계 곳곳에 관광 상품으로 지금 활성화시키는 곳인데, 만약에 그냥 바로 바다에 물이 그냥 샥 들어버리면 바다, 제주도, 부산 다 난리가 날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말 너무 화나는데요. 이건 무슨 네, 내용입니까? 최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영장에는 이유가 범죄 수사로 돼 있고 대상자는 모두 450명에 달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경찰이 이태원에서 희생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게 뭐 행정력이, 즉 경찰력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범죄에 물들어서 마약 딜러와 마약 그 구매자들의 관계로 마약을 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의심을 계속 가지고 그들의 부검도 요구하고 그들의 주머니도 다 뒤지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생전에 썼던 계좌를 다 뒤져본다는 거야. 마약 관련된 대금이 나오나 거래 정황이 나오나. 이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네, 참. 지금 일단 경찰에서 밝힌 이제 영장 발부 내용은 참사 당시에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 역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통카드 내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입출금 내역까지도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는 게 마약 관련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이런다는 거예요? 수사 목적으로 요청해 놓고는 뭘 수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경찰이 역장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넘긴 건데, 검찰에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같은 상태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를 왜 뒤져보냐고요? 만약에 그날 거기 가서 그들이 뭐한게 잘못이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너무 많이 가서. 그러면은 그 교통카드를, 이 사람들 걸 뒤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역에 수집되어 있는 그 기록만 살펴보면 몇 명이 왔었는지, 언제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됐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교통카드나 개인들의 기록 같은 걸 확인해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지금 뒤지고 있는 것처럼 이 현금 이출금 거래 내역은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 그건 결국은 마약을 노리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이랑 무관하게 요청 시간도 4시간에서 하루로 그럼 늘어난 안 되는 거죠, 상태인데, 그런 것도 그래서 다. 전체적인 내역 자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원래 개인정보를 함부로 뒤질 때에도 꼭 필요한 수사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죄를 지금 추궁하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 꼼수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마약 수사하려고 했던 게 정당하다, 뭐 이걸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도대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장 수사 때문에 필요했다면은 말도 안 되는 유족들이나 거죠. 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게 네. 먼저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요청 4시간에서 하루로 늘리고, 대상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생존자까지 추가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한테 마약 범죄 너 저질렀으니 벌 받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건이라도 이상한 거 나오면 도대체 지키라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맨날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잡기만 하고, 무슨 정권이 이런지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또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노용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댓글,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구독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25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 순서인데요. 오늘은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또 노조 악마화하기,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자주 써먹는 카드가 바로 노조 때리기인데요. 명분도 좋아요. 노조들은 귀족이다. 노조들은 자기네끼리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도 아무렇게나 막 썼다. 돈도 마음대로 쓴다. 자기네들이 노동자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맨날 갑질만 한다. 원래에도 맨날 걷는다. 뭐 하는 한두 것도 아니죠. 화물차 연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기사에 어떤 게 달립니까? 아, 그렇게 노조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이미지 혹은 그 의지를 확고히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 관련된 악을 모두 근절시키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아부성 멘트가 쭈루루쭈루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럴까요? 노조가 진짜로 악마일까요? 노조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전횡을 해드릴까요?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요,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론까지 지금 걸고 넘어오면서 국정원과 함께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개인의 노동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모시고 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제가 사실 성함을 많이 들었었는데 직접 목소리 듣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근데 되게 듣기 좋은데요. 네. 여기 이 찬우님께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자, 현 정부가 지금 국정원과 경찰을 활용해서 색깔론을 사실은 또 펼쳤어요. 저는 2023년도에 또 이런 종류의 고루한 색깔론이 나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국가정보관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퇴진의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런 구호가 바로 북한이 시켜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질문 첫 번째.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서 국법법 위반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압수수색 영장에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종합해서 지난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잡내원 어이가 없어서. 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좀 실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네. 혐의를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요란벅적하게. 네. 그 민주노총 간부 이진에 대한 부분을 전체 민주노총에 대한 것인 것처럼 포장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해 갔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 국정원 공안 당국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범죄 행위인데 변호사님이 더 사실 알아치겠지만 뭐 피의 사실 공표하고 수고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쓰고 하면서 부풀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이것이 지난하게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법정 가야죠. 그때까지는 뭐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입증해 놓고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신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뭐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조금 이따가 이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뭐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계약이 명백하거든요. 계약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지시켜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저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세력은 민주노총이에요. 결국은 민주노총을 흠집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뭐 종북 집단으로 색깔을 씌우고 매김하면서 국민들하고 거리를 뒤어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노동자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국가보안법을.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조에 정부를 참칭하거나 반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이 죄에 의해서 처단한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반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자기네끼리 뭉쳤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단할 거고, 실제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으면, 예를 들면 노조 활동도 결국 그 목적 수행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역시 또 처단한다. 자, 간부, 수교의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형이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1, 2, 3번에 다 들어가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야, 큰일 났네요. 게다가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 살인 방화 또는 뭐 운수, 통신 이런 등등 중요 시설을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야,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 지령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오로지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사람들을 들썩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이 행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으로부터 뭐 돈 받은 게 있어요? 북한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네. 뭐 남북이 왕래가 됐을 때도 저는 북에도 가본 적이 없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그 압수수색 결과 북에 지령문이 나왔다. 네, 뭐 그것도 좀 웃겼어요.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네. 지령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실체가 불분명하거든요. 지령문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압수수색한 물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포렌식이나 이걸 해봤더니 나왔다라고 뭐 이런 정도일 건데, 이거를 갖다가 모 언론, 문화일보입니다. 석간에서 이걸 갖다가 단독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사를 썼고 그 다음 날. 조선일보하고 이제 동아일보가 이걸 받아서 썼는데, 만약에 증거인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유포한 거는 공안당국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하고 또 하나는 그럼 이 부분이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하다가 저희가 좀 강하게 좀 이야기들을 좀 비판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장 상대로 해서 피의사실 공표로 이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 내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사가 좀 쑥 들어갔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음 주 정도에 또 기사가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축 쳤다가, 근데 거기서 충분한 효과는 봤죠. 뭐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네. 지금 보니까 민노총 관계자 압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발견했다. 이 지령문이 중요하다. 그 지령문 내용은 퇴진의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런 구호를 써서 이 남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지령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쓴 거 맞습니까? 누가 쓴 겁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민주노총에 대해서 조금 알거나, 저희가 다양한 뭐 집회나 시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취재를 나왔으면 이런 기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취재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야? 그렇죠. 기자가? 민주노총은 뭐 공식적으로 저희 집회에서 뭐 윤석열 정부 퇴진이나 이런 구호를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허. 근데 마치 민주노총이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북의 지령에 의해서 라고 하는 교묘한 프레임 짜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런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런 구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서 누가 저희가 만들었어요? 좀 봤더니, 이제 주말에 가면 이제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 이렇게 요구하시는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12구 참사,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집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아요. 이 다른 쪽 집회에서 나오는데, 그 집회를 기획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무슨 소리냐, 뭐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는 우리가 만들어서 쓴 건데 왜 민주노총이 만들었다 그러냐 하면서 항의하는 서한을 이렇게 좀 발표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말을 제가 어제 들었잖아요. 안진걸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이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 구호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구호를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식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민주노총의 이 목을 조르는 데 사용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군요. 결과적으로는 안진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건데 구호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자기네가 서로 했다고 그러려고 그랬나요? 참, 참 황당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령문이 실제 뭐 민노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령문의 내용이 민노총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됐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일단은 민주노총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하실 건데요. 저희가 조합원이 한 120만 정도 되고 뭐 120만 조합원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이나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뭐 투표하다 보면 국민의힘 투표하시는 조합원들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다양한 의견들을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토론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특정한 외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민주노총의 공식적 의사결정, 사업으로 외야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효선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민노총은 예전부터 그냥 노동운동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데 역할을 했던 단체이지 나는 사실 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성장했는지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는 건 저는 사실 좀, 야, 좀 너무 깝깝하다, 너무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종북간첩단이라는 이름으로 종북노조의 하루라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좀 크게 좀 보여줘보세요. 아침,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자는 시간인데 이거를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 꾸고 있는 시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7시부터 9시까지는 대북 충성 맹세문 작성하는 시간. 진짜 무슨 국민학교 다닐 때 무슨 포스터,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일가표자 갖고 와봐. 이거랑 똑같네.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한미동맹 반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하고 4시부터 7시까지는 수사시 공안 탄압을 또 주장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색깔론 운운하고 그 다음부터 잠잘 때까지는 일부 시민단체 투쟁 구호에 같이 따라가거나 현수막 문구를 전달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렇게 민주노총 이렇게 일하나요? 뭐 일단은 이 시간표는 네. 나중에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의견을 좀 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먼저 그냥 가볍게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짜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아, 왜요? 69순시간제로 하면은 이게 작공이 되지 않아요. 잠시간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수사기관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해가지고 수구 언론에 틀리면 언론이 막 기사를 쓰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럼 정치권에서 이걸 그대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막 부풀리면서 뻥튀기 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 일과표인데 저희는 이것들을 보면서 핵심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날 이제 조찬회동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애초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이양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재청하고 네. 해서 2조 7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하고 있어요. 오. 결국은 이제 국가보안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좀 바뀌어 갈 수 예, 이런 분등이 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세력의 보통의 그 지지 기반이 반노동 색깔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 상당히 위협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과장되게 해서 이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바로 대응을 좀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일과표 보시면요. 제가 밑에 설명 안 드렸는데 밑에 일과표 밑에를 보시면은 국민의힘이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노동당 이중대 종북 간첩단을 뿌리뽑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민주노총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라는 얘기고요. 종북 간첩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 뿌리뽑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선거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우리 도와달라 같이 상생하자 타협하자 그랬죠? 아니 뭐 애초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노총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 없는데 어쨌든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했지 너네는 종북이니까 뿌리 뽑아야 된다 니네 간첩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반박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거네요. 종북몰이에 기생하는 정당의 하루.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희 역시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과장된 건지,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떠한 본질인지 해서 어떻게든 간에 야당이나 노동조합은 정부구를 몰아서 탄압하는 꿈, 밤에는 이제 주로 그런 꿈을 꾸는 거고요. 뭐 최근에 뭐 일본의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갔다 와서 결국 뭐 국민 모두가 지금 뭐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어떻게 가면 나라를 다시 팔아먹을까 하는 생각. 최근에 또 뭐 노동시간 계약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는 일을 집중, 압축 노동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임금삭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 월급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고 자꾸 이제 미래 세대, MZ 세대, 세대 얘기하면서 자꾸 기존의 세대들을 갈라치기 하는 생각. 하고 자꾸 이제 뭐 폭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경한 이미지로 만드는 은폐.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시키기 위한 이것들을 바로 기본이 되는 게 종북몰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북몰이에 기생하는 국민의힘을 민주노총이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뭐 국민의힘의 논리 그대로 저희가 좀 돌려드렸습니다. 네. 백협님께서 저건 우리 국민학교 때 김일성 그리락 하면 뿔 달리고 혹 달리게 그린 거랑 같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 드래곤님, 그럼 국민의힘은 일본의 이중대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구루미님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거 좀 잘 새겨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건설 강성 노조 사업주들의 갑질로 피해를 보았던 개인 사업주들이 노조를 싸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이 싸잡아 불만이 많다. 일찍이어도 노조 갑질로 노조 잡는 거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께서, 노총이나 노조가 하는 일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업주들이 노조들을, 뭐, 괴롭힌다고 하지만, 또 그들이 다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이 자꾸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다.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막 잡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사실관계는 좀 정확히 잡아야 할 것 같고요. 뭐 정부가 어쨌든 노동조합 특히 건설 현장을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을 공격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은 30개가 넘어요. 그중에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가장 커다란 조직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뭐 양대노총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거기가 뭐 70몇 프로다 이야기하는데 그 양대노총의 건수를 가지고 다시 그러면 민주노총이 몇 건이고 다른 노동조합이 몇 건이냐라고 밝힐 것을 요구를 하면 밝히지를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노총이 뭐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뭐 비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노동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했었던 선순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네. 저희가 무엇을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러면 이렇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이고 폭력 집단이라고 해서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노동조합의 기세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히려 건설노조에는 조합원이 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 건설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또 고루하고 안타깝게 말도 안 되는 색깔론을 자꾸 여당 결부시키려고 한다는 건데 설마 아직까지 이런 거 가지고도 정말 그러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이태원 이야기 잠깐에 좀 12구 참사 이야기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계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정부나 여당 보수적인 입장들을 그대로 쏟아내고 여지없이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보시고 옮겨놓으시고 하는 분들 결국은 전통적인 지지층들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모든 정권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응집하는 효과 추세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마련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뭐 결국은 뭐 상식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이 건설노조 특히 그중에서는 강성노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일부러 정권에서 이용하고 또 언론이 이걸 부추기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점점 조금 힘든 방향으로 혹은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북한이나 연결설이라든가 뭐 지령을 받았다든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노동관이 참 이상하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동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좀 노동관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근거 없이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3대 부패라고 꽂았어요.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패는 노조 부패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때리기를 계속하는데 문제는 노조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지지율이 나오고 유리한 여론이 형성된다는 걸 이분이 이미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일단은 효과를 보셨죠. 근데 그 효과가 이제는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그래요? 예,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반노동 뭐 색깔론인데 특히나 그 노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혐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뭐 갖고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네. 뭐 죄송하지만 기업과 부자들이 여태까지 끊임없이 요구해 왔었던 것들을 그렇죠. 그것을 공약화하고 정책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거기에서 소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국은 다 모아도 본인이 당선될 때 얻었던 득표율 이상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밑에서도 한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론이 그것을 지금 제어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뭐 특히 이제 건설 노조 측에 좀 해가지고 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뭐 압수수색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혐의들이 아까 다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이제 건설 현장의 비리 이것들을 지금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건설 현장의 비리를 실제로 신고를 받아 보니까 노동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건설사, 건설 기업에 대한 신고 건수가 몇 배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원래 미화시켜 수사하거나 처벌하거나 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악마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뭐 취업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구속영장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반려가 되거나 하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이건 역시 법정 다툼 통해가지고 이게 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계속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일단 해결하려고 자꾸 보고 친기업 마인드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회계정부 열람하겠다고 막 날리셨던 건 해결됐습니까? 뭐 일단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 회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가 네. 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거는 못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회계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입법조사처에서 정확하게 이거 결정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이제 국고보조금 지원금,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뭐 이렇게 깜깜이를 채우면서 막 낭비된다. 이건 역시 국고보조나 지원금은 돈을 준 사람들이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환수를 하거나 환입을 하거나 사업에서 배제시키거나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안 해놓고 있었다면 돈을 준 국가나 지자체가 문제인 것이고요. 근데 그건 역시도 국가가 정해준 틀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되고 기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되어줄 거라고 보고요. 오늘 그래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네. 그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수처에 고소할 것입니다.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회계정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현재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에 규정해서 노조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이렇게 지금 회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무작위로 뭐 회계 장부를 뭐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것은 현행 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부분을 넘어섭니다. 결국 이것은 월권이고 남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지금 민노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살인 예비 음모 혐의를 고발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뭐 최근에 그 노동시간 개편, 이게 노동시간 계약인데요. 관련해가지고 29시간 노동 말하는 거죠? 네네. 네. 변호사님이시니까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주 8시간,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에 연장을 해서 12시간, 60시간으로 묶어놨어요. 물론 안 지켜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7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겁니다. 네. 영국의 1850년대에 공장법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정했어요. 영국의 200년 전보다 또 못한 노동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장시간에 압축노동이 가능해요. 물론 근로시간의 총량은 유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압축노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심야노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발암물질이에요.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또 연간 단위로 한 사람이면 18주 연속 64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합니다. 18주요? 이렇게 되면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어버려요. 지금 5년 통계를 내보니까 한 해 500명 이상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씨. 그래서 과로사를 조장해서 국민들을 결국은 저희는 이건 이제 살인이라고 보는데 네. 형법 255조에 의거해서 살인 예비 음모로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궁권, 기본권 이것들 위반한 혐의로 해서 네. 저희가 고발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 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게 경사노위잖아요. 네. 저는 김문수 씨가 여기 경산의 위원장가면서 뭘 하는지 황당한 얘기만 계속 나와서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경산의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건 관련해서. 뭐 사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노사정 뭐 사회적 대화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이번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김문수 씨를 위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정부 입맛대로 그냥 돌격대 역할 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뭐 김문수 씨가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매우 후진적인 노동관을 아주 뻔뻔하게 자랑 삼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또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뭐 월내비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이렇게 딱 귀에 꽂히는 게 원래 돈 얘기하고 네. 성적인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불법 행위, 폭력 이런 거가 이제 딱 꽂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일부러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자들에게 오명을 좀 더 씌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그렇다고 없다면 전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없는데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고 또 그 형태가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었다 그러면 이걸 해명하거나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지적해 놓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관점 아까 말씀한 노동관 이분은 노동관이 없다. 왜냐하면 노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노동을 맞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네.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에 대한 관점이 없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검찰 측이 속도감 있게 하는 거는 막 하죠. 하고 이분은 무조건 법의 잣대로 범법자 아닌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뭐 어느 분 머리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폭자를 붙이죠. 뭐 주폭, 학폭, 뭐 조폭 이런 거에 대해서 건폭까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아직 못 쫓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프레임은 상당히 과하다. 아까 월내비 말씀하셨는데 월내비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IMF 때 웬만한 이제 기사 장비들은 회사들이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걸 갖다 노동자들한테 불화하면서 다 내보내고 이제 니 앞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야, 사용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내몰았고 그게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한 대 세우고 또 한 대 세우는 것과 한 대 세우는 것하고는 엄청난 비용 차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대 세우는 게 건설사들한테는 이득이죠. 그렇고 나서 여러 가지 뭐 규정에 위반된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 좀 해줘라고 하면서 조금씩 찔러주던 게 원래인데 이게 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동조합이 계속 건설사에게 원래비 없애라. 뭐 최근에도 공식적으로 건설사들에게 원래비 없애자라고 얘기했는데 건설사들은 답이 없어요. 왜요? 원래비 없애라 그러면 건설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논리대로 하면 건설사들이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법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중량, 정해진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국토부 장관은 폐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법대로 정해진 거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데 200톤만 들게 돼 있는 거 딱 200톤까지만 들고 웃돈 주고 나서 300톤 해달라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폐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최근에 광주 고법에서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래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그래요?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뭐 건설 노조를 필두로 민주노총 뭐 싸잡아서 전체계 노동계에 대한 공격을 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뭐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뭐 내년에 총선 그리고 뭐 이후에 있는 정치 일정까지 가면서 결국은 우리에는 이렇게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당은 의석수가 적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노동장 이중대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뭐 노조법 2, 3조 개정안 내고 근로시간 개편 반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은 국민 여러분 개혁 완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한테 힘 주셔야 되고 저들은 박멸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거고 중간중간에 아까 했던 간첩단이라든가 이런 색깔론도 툭툭툭 계속 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미 저희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흔들리시지 않고 꿋꿋하게 뭐 사회적 절차적인 민주주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민주주의 완성도 만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잘 이해 못하고 오해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노총의 운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상재 민주노총 대변인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딱 한마디만 하시죠.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뜻을 좀 받들어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라도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지금 안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로 퇴진 굴고 나올지도 몰라요. 대통령도 잘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청정시대 돌아오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69시간 얘기하니까 나도 69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밤샘 노동하신 것 같은 느낌. 사실 아닌데. 자. 69시간 관련해서 먼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MZ세대의 반응을 한번 봐라 이러더니 갑자기 60시간 이상 힘들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나중에 이건 개인 의견이다,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이랬다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입장이 도대체 뭐고 저거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겁니까?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가지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 이 근로시간과 관련해가지고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계속해서 그 글쎄요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 유연화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더 오가가야 할 텐데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요. 지금 120시간 처음에 69시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동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MZ세대 노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입에서 그런 시간이 나오기 전에 먼저 들었어야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정책은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인 거고 흥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만 5세 그거 뭐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것 그런 것도 대통령 입에서 나왔고요. 정순신 검사에 대해서도 아 그거 학교폭력 아, 어찌 이런 일이 그 과정에서 다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 네. 나중에 좀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발을 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OECD 평균 중에서 우리나라가요 정말로 서른 몇 시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보다는 연 600시간, 프랑스보다는 500시간, 일본보다는 300시간을 더 일을 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네. 정책을 할 때는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유연화, 현실화 잘 접목시키고 그리고 좀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좀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근로시간 자꾸 건드려가지고 정부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에 있는 분들, 뭐 덴마크니 이런 선진국에서는 지금 32시간 근무하는 거를 오히려 2시간 더 줄여가지고 30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우리들의 일을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되게끔 직접 일을 하는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계들도. 그러면은 사람들의 숫자도 물론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조금 되게 하면서 하려면은 일하는 그 시간을 차라리 조금씩 더 줄여가지고 여가 시간을 많이 늘려주고 대신에 그 일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끔 하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이 일자리 모자란 것들 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는 더 큰 틀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냥 너 혼자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놀아라 이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놀아라 이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이 우리의 그 얘기가 있어요. 사법시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속 물을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미친 듯이 막 때려 넣어라.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시험 보고 끝내라. 그러면 된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나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공부하는 애들한테. 여기서 좀 당이 좀 아쉬워요. 당의 입장이. 당이 그러니까 가치나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당이 대통령의 어떤 말씀, 메시지에만 쫓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이거 69시간 얘기했을 때, 당이, MG노조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많이 일하고, 그러니까 주 69시간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더 안 할 것 같은데. 다시 지금. 또 이제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달리 하시니까, 당이 또 쫓아가는 모습? 글쎄요, 그냥 당정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걸 한번 다시 반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대로 또 쫓아가고 그럴 분위기가 되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정치한 베테랑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대통령은 뭐 검사는 잘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정치인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아직 초짜란 말이에요. 공천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이 자존심 센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더 엉터리가 되는 건데 할만하면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또 뭐라 하니까 과거에 전태일 열사 네. 그랬잖아요.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다. 그럼요.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그 외침을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본질은 공천이래잖아요. 공천 때문에. 집권 여당 책임 정당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단 이번에 공천에서 뭐 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 그렇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또 민주당에서 노동시간을 52시간, 54시간 노동시간 줄이는데 국회에서 8년을 논의를 했고요. 결국 민주당이 당시에 이것을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집권 뭐 1년 차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민주당 언급하면 국민의힘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민주당은 뭐 신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맨날 국민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공청회 하고 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근데 이번 대통령님은 완전히 전광석화, 번개불에 콩볶 까먹어 그냥 뭐든지 그냥 빨리 뭐가 더 옳은 건지는 후세에 사람들이 다 판단하겠죠. 한일 정상회담 후에 후폭풍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방일은 엄청난 성공이다라고 말했어. 저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뭘 했다고 성공인지 내가 진짜 꼭 물어보고 싶네. 야당의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하려고 비판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당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방일이 큰 성공입니까? 솔직히? 뭘 했다고 성공입니까? 셔틀에게 뭐 그거는 성공이냐 아니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께서도 많은 이해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사실 저희가 일본에 양보한 것들이 많잖아요. 과연 우리가 저렇게 많이 굽히고 들어갔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고 또 저는 야당의 비판 중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네.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왜 일본의 입장을 굳이 대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피해자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건설적인 비판은 좀 주어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국민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납득은 안 시키고 오로지 일본 사람들한테 야, 니네 걱정하지 마. 나 그만두고 난 다음에 너네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이런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큰 불이익을 입고 문제가 생길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우리는 따뜻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저런다? 정말 이해가 안 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은 신경 안 쓰고 예의가 바르고 똑똑하신 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도 교수님.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아무도 논문 안 썼어요. 다 가버렸어요. 다. 나까지. 나까지 쓰다가 나가버렸어요. 나까지.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참 좋은 분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겨라. 요즘 국민의힘에서 플랜카드 맨날 적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기본은 하나입니다. 국익은 뭐 국익이 최고입니다. 외교는 오로지 국익입니다. 이딴 말만 써놓고 내가 그 부분을 막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무슨 국익을 챙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놔요. 국익을 제일 망치는 사람들이. 그 부분 화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정말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에게 저희가 청구서를 날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지금 우리 호칭을 말하기가 너무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전최고라고 하기에 마음이 갑자기 아파지네요. 또 마음이 아프니까. 이번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전최고께서는 말할 수 있는 이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아니 좀 궁지에 몰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얘기했잖아. 숨지 않겠다. 근데 본인 지금 숨어 계세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나와서 하는 얘기가 좀 보고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호텔 직원이 막 박수를 치고 환대를 했다. 공항 직원이 박수를 치고 환대를 했대요. 이게 지금 성공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 게 환대, 박수예요, 박수. 그럼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게 진짜 없으면 설득을 해야죠. 말씀 주신 것처럼 설득을 해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참 모든 면에서 입장도 그러고 우리가 가져온 것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다 빈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 관련해서 일본 방송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일본 방송에다 대고 뭐라고 항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보도 태도를 좀 제대로 해라. 너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보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을 깎아내리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로 문제를 삼으려면 그런 방송을 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송을 한 그 나라 언론을 갖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단속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일본에서 방송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이지 관방 장관도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분명히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표한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방 장관을 추치하든지 뭐 관방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든지 대통령에서 실이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정말 사실이 아니면 공개해라 라고 했더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상 간의 얘기는 비공개다. 또 이따 말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뭔가 했긴 했구나. 우리들한테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 가서 사고를 치고 왔을 가능성, 내지는 우리나라 영토를 주고 왔을 가능성, 내지는 상대방이 막 시끄럽게 하고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걸 용인하고 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실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되는 말씀 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의 그 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의 발언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일본이 과거에도 이러한 정상 간의 이야기들,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 흘리거나 혹은 의제는 아니었지만 정상 간에 이제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했었던 이야기들, 일본 총리가 먼저 말을 걸었었던 그런 것을 이제 언론에 흘리면서 일본 내 정치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또 4월에 일본의 선거가 두 개가 나 있습니다. 동시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통일지방선거하고 4월 23일에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가 포함된.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일본 정치에 우익화하는데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외교부 장관이 직접 뭐 일본의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용태 최고 의원 말대로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이걸 이용했다 그러면 그거 매우 신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일단은 우리 정부가 그쪽에다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니네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국민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말 조심해라.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게다가 그렇게 다 퍼지고 왔고 그렇게 다 그냥 엄청나게 말로 받아놓고도 일본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 물론 고맙다,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했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나 이 호사카 유지구에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이건 정치인들의 해법인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이걸 불안해하고 있고 믿지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집권이 영원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민들의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한보따리 다 갖다 줬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또 도로함에 탑을 대고 그렇게 뻔할 뻔짠데 우리가 이걸 마냥 기뻐할 수 있겠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대통령실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외교는 주고받는 거라는데 계속 퍼주기만 하고 받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받는 거는 구두발과 이 굴욕적인 행동이다. 이러면은 사실 누가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모든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짧게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치까지 끝까지 강하게 해야 된다. 국민께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장애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야당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산케이신문에서 한국은 세게 다루면 저렇게 엎드린다라는 언론 보도가 그 전에 나왔었어요. 몇 주 전에 이미 나왔었는데 지금 그 순서대로 순리대로 그냥 순리인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나온 구체적인 정상 발언들을 공개할 수 없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 안보 국민 안전 직결된 문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이거 정말 국민안전 국가안보 직결된 건 맞습니다. 이거 국가안보까지도 되어 있는 거고요. 독특 영유권 위안부 합의 문제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은 야당이 무엇을 할 것이냐, 야당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그 여당 자체에서도 최소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말하기가 너무나도 기죽어 있어서 못한다면 최소한 일본 언론을 향해서 정정부터 요청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요, 본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것도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전역의 탑승도 배제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그렇게 막대하면서 어떻게 일본 언론에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정정보도 요청이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정정보도 요청하라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그 야당 얘기 한번 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후일담을 전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전한 말하고 말이 달라가지고 누구 말이 맞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박지원 전 원장 말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출범하고 나서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자꾸 대표를 흔들어서 무엇 하겠느냐. 아무것도 지금 뭐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해서 마치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 대표를 편들어준 것처럼 말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박용진 그 의원의 말에 따르면 또 그건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이거 이경 대변인이 어떤 거가 맞습니까? 우선은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 그 뭐 비대위가 꾸려지면은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얘기. 대한 부담감으로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꺼낸 것은 아닌가.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아주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같은 대선 후보였었는지 모르지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놓고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분위기, 언론에서 이게 마치 민주당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기류처럼 보일 거라는 걸 알면서 일부러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네. 재미있게 이것을 갈라치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나 진짜 내부 회의를 들어간 건 저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갔더니 나와요 얘기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그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 번 정도로 이제 끝나고 당 대표를 흔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즉시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대선 후보감. 다음 대선 후보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민 눈에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지지율이, 솔직히 그 여론조사 꽃에 보면 지지율이 30주 연속 지지율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국민의힘부터 당 지지율이 30주 연속 계속 위에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분석을 이제 저희도 이제 전문가들 일부 나름대로 해보면은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더 같은 대선 후보로서는 견제하고 싶으니까 흔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각 당을 서로 양당을 상대당을 이야기할 때는 다원성을 이야기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경 대변인은 본인 지금 민주당 얘기할 때 박용진 의원의 그런 목소리는 내부 비판이나 어떤 본인을 위한 정치라고 폄하하시면서 저희 국민의힘의 다양한 목소리를 또 응원하시니까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라든지, 우리 그 최고께서 했던 얘기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놓고 두 가지 해석을 일부러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이중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좋고요.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비명계 이상민 의원, 박지원 전 원장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꼬봉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말한 게 사실이면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고 밖에 전할 얘기도 아닌데 네가 쓸데없이 입이 가벼워서 전한 거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꼬봉이냐?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당원들을 향해서도 뭐 예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 이재명 현재 당대표를 향해서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렇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출마를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서 이런 건가?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렇게 공천 배제한 거 없어요. 시스템 공천은 이분은 경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육선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요즘 최근에 나온,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무슨 해석이 나오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검찰한테 뭘 잡혔나?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은 무조건 당원 80조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80조 논란, 이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지금 같이 물려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80조 이거 고치는 게 맞겠습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돼요? 이거 무슨 원칙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당원당규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또 바꾸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바꾼다면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조 바꿉니까? 당헌당규 변경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심판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꼼수처럼 보이니까 그런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지금 제가 깜짝 놀랐고요. 지금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의가 안 된다. 네. 자, 마지막 논의 계획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논의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나오죠. 언론에서.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 이 책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천하용인 팀 블로그를 따로 열었다는데, 천하람 변호사가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순천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진 찍기가 싫어서 그런지 일방적으로 연포탕 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뭐 일부러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연포탕으로 간다는 거냐 안 간다는 거냐에 대한 메시지가 통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아닐까에 대한. 사실 지난번에 최고위원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천하용인들의 앞날이 매우 깜깜하다 이랬는데 그런가요? 어쩐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저희 당은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많은 당원과 또 국민들께서 그 방향에 맞는 민주정당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네.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회가 얼마나 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은 젊은 피들이 자꾸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뭉쳐서 어떤 하나의 색깔이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경 대변인은 그동안에 여러 번 이건 민주당 내 시스템의 좀 문제이다, 우리 좀 부럽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고쳐나가가지고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나가서 떨어졌던 그렇지만 이미 마음만은 다 당선된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 김명태 전 최고위원 모셨고요. 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내일요, 지금 그,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은요, 최진봉 성공의 대교수랑 함께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셋이서 같이 인사했더니 완전 끝난 줄 알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내일 7시 30분에 또다시 케미의 절정이 무엇인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